오랜만. 잘 지냈어? 나잘 지냈지. 뭐 그렇고. 그냥 뭐 지내고 있는 거지. 진짜 오랜만에 저승 별일 없는데. 많이 냈어? 양극재 사전이 없는 거. 얘기하죠. 안 좋네. 이제 뭐, 얘기하고 싶으면 하고.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. 아무나 괜찮아. 얘기하는 건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. 그치? 강제로 하려고 할 수는 없지. 강제로 얘기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. 맞아, 강제로 하는 것도 안 좋아. 강제로 하면 또 나중에 진짜 눈치 보고 자꾸 주눅 들리는 거니까. 제발. 강제로 하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. 약간 강제성이라든지 억지 부리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. 오, 그러게 진짜. 저승이야 다 그렇잖아. 이승이잖아. 그치? 명다 하신 분들이 오니까 그 명을 인도하는 게 저승사자 아닙니다. 저승. 영혼 보는 그게 있잖아. 영혼이 다 돼서 데려와야 되는데 혼자 남겨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. 이 영혼을 내가 데려가는 저 사람은 아직 영이 남아있고 저 스님은 영이 있는데 혼자 남았어요. 그럴 땐 진짜 좀 솔직히 좀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영 받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. 맞아. 그렇게 좀, 뭐,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. 맞아. 거기에 나온 수명을 바꿀 수도 없어. 하긴, 옛날에 형님께서도 그런 명부에 적힌 수명을 못 바꾸신다고 했잖아. 맞아.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 게 명부의 수명인 것 같아. 맞아. 어린 나이에 저승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젊었을 때 20대 때 오는 게 어디 있고 10대 때 오는 게 어디 있고 그치? 좀 30, 40대 때 오는 경우도 있고 40대 넘어서 50대 때 오는 경우도 있고, 60대 때 오는 경우도 있고, 다 다르잖아. 연령별로 다 다르니까.
약간 좀 마음이 약간 허한 느낌도 드네요. 많이는 아닌데. 사실 이승에서 죽음이라 하면 솔직히 말해 헤어지는 거죠. 더 이상 못 보는. 더 이상 못 보잖아 시켜놓으니까. 우리가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맞아. 진짜 조금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. 오지마. 아무것도 없어. 그런 느낌. 안 보신 사람들은 그렇구나. 힘들구나. 막 슬플 듯이 막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거야. 왜냐면 이제 그치 가장 친했던 사람이고 같이 이제 지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 다들 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놀랍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딱 그렇긴 한데 딱히 참 웃긴 게 인간한테는 눈물이 안 나는데 동물이 좋은 건 눈물 나지 솔직히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니까 인간보다는 그냥 동물이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. 솔직히 밖에는 길고양이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. 맞아. 길에서 태어났지.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. 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간들한테 막 이제 물을 맡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지저분하다고 저리 꺼지라고 막 이제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해초류 같은 거잖아. 막대기 같은 거 비둘기도 하잖아. 가라고. 솔직히 그런 거 보면 솔직히 사람들이 동물보다 더 잔인한 악마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해. 진짜. 뭐지? 만화에 나오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대사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참 인상 깊게 끝냈어. 악기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. 하는 말이 오히려 사악한 거는 인간이 이제 너희들 아니냐고 너희들이 악이 아니냐고 싶었잖아.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. 하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 싶었잖아. 맞아. 그치. 오랜만에 내가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라고. 손마사지 할게. 피로도 풀어. 손마사지 해줄게. 살짝 해. 언제 봐도 그대로래.
그치? 자수에서 품은 피가 이승에 저는 기억나는 건 맞아. 그렇잖아. 인간이나 동물이나 저승사자나 다들 뭐 같이 사는 거지 뭐. 다만 모습이 다른 거고, 그치? 잠깐만. 기다리게 해주면 그것이 뜨는 거야? 얘기 듣자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냥 아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 진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개그맨을 보면 왠지 좀 미안해 따뜻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뭐지? 책임감 들기도 하고 요새도 막 그런 거지 나는 기르다가 버리고 기르다가 버리고 나참 없는 게참 웃겨 책임감도 안 지키면서 말하고 데려가면 이해가 안 돼. 원래 동물들 키우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. 책임 안 지면은 안 돼. 그런 애들은 좀 완전 쓰레기들. 심했나? 쓰레기 나오니까 욕은 아니었으니까 욕은 아닌데 솔직히 쓰레기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 것 같긴 하네 진짜 맨날 저승사자 바뀐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아 사실 저승에 있으면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지? 왜냐면 내가 진짜 이승에 있으면 화가 날 때가 좀 있어 그게 뭐냐면 그러면 사정은 있는데 개인사정이긴 한데 너무 세심히 화가 나는 거 아니지 제일 그돈 빌려가는 거는 돈 빌려가는
먹으려고 하는 거니 안 주는 거. 너 말장. 돈 빌려가놓고 준다고 해놓고 말만 해놓고 진짜 완전 그럴 때마다 진짜 짜증나. 빌려주긴 했는데 하지 못 받고 그런 사람들 좀 별로 준다고 해놓고 맞아 준다고 해놓고 맨날 기다려 먹는 사람들 있잖아. 오, 맞아, 맞아. 그 사람들 참 웃기네. 준다고 거짓말. 아, 줄게, 줄게. 조금만 기다려 줄게.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래놓고는 뭐한달 넘어가면 주고, 두달 지나도 안 주고, 그러잖아. 맨날 변명이 끝나. 나중에 진짜 돈 생기면 이제 정말 그러지 마.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렸는지 이런 얘기잖아. 애초에 돈안 빌려주는 게 나아. 그걸 봐야지. 맞아. 안 빌려주는 게 낫지. 맞아. 안 빌려주는 게 나아. 차라리 그럴 바에 그돈 나는 동료한테 쓰겠다. 길고양이들한테 뭐 사주라든지 간식거리 조금 뭐 사가지고 줄수 있으면 그걸로 주는 게 낫지. 좀 별로야 알다시피. 시원해? 안녕하니까 시원해? 시원하다던. 피자 좀 풀리는 것 같아. 다행이다. 피자가 좀 풀린다. 손이 와서 손마사지 해주니까 기분 좋은 것 괜찮아. 와, 진짜 밖은 날씨가 장난 아니네. 엄마 이제 좀 차가워졌네. 겨울에는 많이 날씨가 뭐 그치? 춥구나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벗겨져. 핸드폰은 말고 뭐냐고. 잠깐만. 그것도 하네. 너 오늘 핸드폰
다음에 봐.